감사합니다. 오늘은 세무사님 한 분을 모시고 세무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준호 세무사라고 합니다. 오랜만에 세무법인을 뛰쳐나왔습니다. 왜 뛰쳐나왔나요? 아니, 물통을 나르라에서 날랐더니 왜 물통을 나르냐고 다른 세무사와 법무사가 가지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세무사가 돼서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. 한번 내까지는 막 비빌드다가 세무사 듣고 목돈이라고 자본이 생길 기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지금 세무사 일을 안 하지 한 이제 4년? 4년 넘은 것 같아요. 4년 넘는데 일은 안 하지만 그 타이틀이 있어서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궁금증이 많아요. 세무사 수험생들이 세무사 시험 합격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는지 처음에 수습을 받을 때 정말 이걸 내가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아마 그 자괴감 엄청 많이 들 거예요. 근데 이제 나오면은 조금 한 3-4천 정도? 세무사는 사실 월급쟁이 세무사로 있으면은 돈이 안 되지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연차가 이렇게 좀 쌓이면은 영업 잘 못하는 사람도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더라고. 그리고 간혹 엄청 많이 버는 세무사들도 있으니까. 그렇죠. 세무사는 공수 제한이 없죠. 공수 제한이 없죠. 본인의 능력에 따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세무사를 붙고 뭔가 자기만의 그 분야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돈을 벌 수도 있죠. 그렇죠. 다른 그러면 세무사가 다르게 아니면서도 세무사 분을 하시는 그렇죠. 그런 게 사실 명리 대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특히 세무사 업계는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명리가 필요하다고 연락 온 사람들 간혹 있더라고요. 그 비용이 월 200인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절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소득하고 거기에 대한 뭐 세금 같은 거는 다 내 책임이니까. 그리고 뭐 가령 그 사무장 같은 거 실수했을 때 실수했을 때 뭐 과산세가 그나저나 어떤 세무법인은 10억 배상하라고 이렇게 판결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10억이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명의 안 하는 거 괜찮아요. 저도 이제 좀 저도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월 이게 사실 세무사의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뭐 다 전문직이에요 사실. 웬만한 월급쟁이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긴 하죠. 세무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. 그나마 명의대여가 있긴 하지만 심각하게 봤는데 세무업계 같은 경우는 꼭 세무사 본직이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.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세무사는 정말 그 간판만 걸어놓고 일은 정말 회사 사람들이 다 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관리감독도 안 되고 관리감도 안 되죠. 그 다음에 그런 명의대여를 단속해달라 청원을 해도 청원에 호응도 없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미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없앨 수가 없는 게 당연히 그 사무장 거기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할 수는 없죠 사실상. 명의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업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 그렇죠. 진짜 그 단계에서는 이제 명의 대여 사무장도 사라지고 그럴 수 있죠. 나몰라로 할 수 있죠. 무리한 납세용자만 가상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. 이 부분만 봤을 때도 세무사에게 사건을 할 때 꼭 세무사님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. 일단 너무 싸면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. 신용가 저렴하면은 거의 사무장인 확률이 매우 높고 그만큼 책임을 덜 지겠다는 말이에요. 너무 싸면. 저도 사실 그래서 저는 세무사한테도 비용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아니면은 뽑기가 싫어요. 솔직히 그러려고 공부했나 싶으니까 당연히 정말 내 노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
아무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좀 가려져 있어서 생각하면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영업을 하고 있는 사부장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해서 납세자가 과산세를 물게 됐어요.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국가잖아요. 과산세에 대한 5억을 내야 되면 나중에 과산세가 되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, 20억, 40억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가 더 세금을 많이 증가하니까 수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음모가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근데 사실상 규제를 할 수 없는 게 그냥 그 사무장이 그 세무서 사무실 직원이니까 그 월급을 받는 게 사실은 뭐 합당한 그런 절차니까 뭐 당연히 규제할 수 없는 거예요. 아무리 사무장이 명의대로 한다고 해도 알 수 없어. 그래서 소속들이 막 가서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. 아, 이 세무사가 월 200 받으려고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건 뭐 모르죠. 알 수 없어. 잡을 수 없어요. 사실. From the law. Hope they won't shoot me down. 세무사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중요한 점은 뭐예요? 만나서 상담 받는 건 당연하고 네. 리센스 없는 분들을 저 같으면 선택하진 않겠어요.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라이센스가 있으면 책임을 지거든요. 왜냐면 자기 라이센스 걸려있기 때문에 김호재씨 겸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내일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외로 확인하지 않으면 비자발적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. 세금을 많이 내니까. Catch me howling at the moon.